소비자가 인정한 브랜드 지지옥션과 함께합니다. 안주영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대국 지금 승부처를 맞아서 바둑판이 뜨겁습니다. 네, 지금 이 간거를 보는 순간에 돌이 이게 지금 여기를 뒀어요. 네. 여기를 두니까 지금 여기를 왔습니다. 급소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젖혔습니다. 그때 이걸 나온 장면입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인데 지금 신사팀 위기입니다, 지금. 백이 살아만 간다면 다행이지만 잡히는 순간 바둑은 여기서 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아이는 백이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네. 더 지켜봐야겠네요. 여기서 돌리고 다잡으러 가는 수는 좀 무리일까요? 이렇게 돌리고요. 네. 돌리고 뭐 무슨 뭐 트로트 같으네요. 돌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잡으러 간다. 그것도 기분은 나쁘네요. 여기를 끊으면은 이거는 안 되겠네요. 이것은 안 되겠어요. 이것은 이걸 두면은 이쪽을 둬야 되는데 따내면은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를 잇거나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치받으면은 네. 이것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만 된다면은 신사팀이 한번 돌리는 것이 되겠는데 네. 네. 끊어서 또 패를 하자니 절대 백감이 없기 때문에 또 망설여지겠고요. 또 패를 하자니 백감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네, AI는 백이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조용하 심나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바둑판은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내야 될까요? 따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쪽부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따내는 것은 가만히 이어준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이것도 항상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는 이걸 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러고 놀 때 이걸 따내는 수가 좋은 수네요. 지금요. 왜냐하면은 이걸 따냄으로써 여기 움직이는 수가 생기죠. 이거죠. 네. 네. 이쪽을 움직이게 되면 먹여치고 이거 때문에 이건 몇도 안 됩니다. 흑은 여기서 막는 것은 네, 늘어야 됩니다. 선수니까? 네, 막는 것은 특히 득이 없어요. 네. 네, 끊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둬야 됩니다. 자, 이때 백이 따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이걸 따내게 되면은. 따내면 무조건 이쪽을 늘겠죠. 일단은요. 네, 그쪽을 이제 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를 가나요? 여기가 급소 같은 보이는데. 아, 그 자리요. 네. 이렇게만 된다면 흑집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네, 어쨌든 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네, 이번엔 김미리 선수의 위기입니다. 정말 목진석 감독이 얘기한 말이 실감이 나네요. 지금 숙녀팀에는 김미리 선수가 비교가 안 되는 실례의 말씀이지만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아. 지금 뒤에 버티고 있다. 응? 네, 아직 그러니까, 승려팀은
이민진, 박지은, 조승아, 김혜민, 오정아, 김채영, 오유진, 최정 이렇게 선수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목준석 감독 얘기하는 거는 숙녀팀은 지금 1, 2, 3, 4, 5위가 하나도 안 나왔다 지금 현재. 아, 그런 응? 얘기군요. 네. 1, 2, 3, 4, 5위가 안 나오고 지금 여기 10위권 정도 얹어 있는 기사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라운드도 이 모양이면은 문제가 있다. 네. 다행히도 팩감은 아래 팩감이 좀 있네요. 따내면 먹여치는 팩감을 쓰겠다. 그렇죠. 그런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흙이 단수를 치면 따내나요? 아니면 중앙 쪽 단수를 치나요? 일단 한번 팩은 따내라고 했으니까 따내보고요. 네, 따내고 지금 이걸 먹여치고 따낼 때 이걸 따내면은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하면은 이건 따내겠죠. 무조건. 흙의 중앙 쪽이어도 살아갈 수가 있나요? 아,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나요? 이렇게? 그 타이밍이에요. 네, 그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네. 일단 백이 뭔가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네, 백이 만들어냈어요. 네. 아, 백성호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입구자가 참 좋았네요. 네. 자리가 선수를 들으면서 백이 타겟 전단을 구해냈습니다. 지금 제가 남자팀 응원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죠. 이렇게까지 지금 남자팀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역으로 됐으면 제가 지금 숙녀팀을 좀 응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원래 항상 불리한 팀을 응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응원 안 한다 하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팀을 응원 안 한다. 그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팀이 엄청나게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 이제 팩이 따내고 흙이 팩감을 쓸 차례인데 좌하계 쪽에 말씀해 주신 그 자리 붙이는 수가 팩감이 안 될까요? 여기 붙이는 거? 네. 여기 붙이는 거. 여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두고 나서 이것은 대충 살아도도 지금 거기는 이제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여기도 있기 때문에 네. 여차하면 패를 해서도 되는 건가요? 이거 받으면은 또 받아야 되거든요. 네. 두 팩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백도 이 단두 치는 건 너무 아깝거든요. 악순가요? 네. 제가 볼 때 이거 따내고 이거 오면은 이렇게 후퇴하고 받네요. 네. 뭘 믿고 자꾸 이렇게 받죠? 팩감이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럼 뭘 믿고 자꾸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소했으면 좀 깔끔하긴 했는데 그렇죠. 또 돌파당하면 또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거 받은 것 같긴 한데요. 네, 돌파할 때 아프긴 한데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다음에 이렇게 는다 하더라도 톤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건 뭐 더 이상 안 도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좀 더 유연하게 발상할 수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 한 점이 지금 이수 악수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한 점이 깨끗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젖혀도 될 수도 있고 치중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찌르는 수가 팩감이 된다라는 네, 얘기네요. 거기 두 팩감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만약의 경우에 흙이 따내고 또 찌르는 것이 팩감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네요. 지금 이걸 따내고 이걸 따냈을 때 이거를 오면은 또 바뀌었다는 거네요. 지금 여기 두 팩을 봤습니다. 다시 이걸 따내게 되면은 이걸 하고 놓을 때 이걸 따내겠다. 그러면은 팩감이 이제 어디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것이네요. 지금요. 네. 찝는 것까지는 흙이 팩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이 젖혔을 때 흙이 끊지 않고요. 참아두고 그냥 귀쪽을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젖혔을 때? 흙이 중앙쪽 끊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끊어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걸로 이렇게 젖혀놓고 쉽게 가서도 된 것 같은 보이는데 네. 여기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거 단두치고 놀 때 이렇게 죽는 거 너무 커요. 요 자체도 크지만 여기 맛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수를 노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흙은 백은 지금 여기 한 백감 더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이 없죠. 네, 역시 네, 받아야 됩니다. 네. 흙이 상변 쪽에 한쪽 끊는 것은 패감이 안 될까요? 상변 쪽에 이서 한쪽 끊는 것은 너무 작을까요? 아, 여기 끊는 것이요? 네. 네, 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잡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걸 치게 되면요. 있는 것은 살아서 그만이고 아. 이쪽 뜸만은 위에서 쳐가지고 다시 여기만 죽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크기는 큰데 네, 이 집에 비해서는 작은 것 같아요. 아. 네. 백이 또 한 번 찔러가면 백감 하나 있고 또 악수이긴 하지만 하변 쪽에 우아기 쪽 가깝게 백이 단수 치는 것 또한 백감이기 때문에 이 패는 백이 이길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흑이 백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받아야겠죠, 무조건. 흙은 여기를 잇고 이걸 따낼 때 지금 이거를 넣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거기를 넣을 수가 있나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수리끼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아, 칠은수가 자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느는 수도 생각할 수 있네요. 단수 치는 것은 이렇게 치고 나오겠죠. 네. 네. 이것만 따낸다면 이어가지고 두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가면 나오면은 다시 따내가지고 패감이 어떻겠느냐 아, 물어보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 억울하지만 이 패감이 빛나는 한 패감이 있긴 있거든요. 절대 패감인데요. 네. 그리고 이걸 따내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게 골치 아파요. 지금 결국 집으로는 가장 큰 자리는 내 그 자리인데요. 네, 그거는 안 받겠죠. 이거는 제가 안 받는 거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 받으면요. 그거 받으면은 제가 안주영 선수에게 뭐라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받지는 않겠죠. 아, 안 받네요. 안 받아야죠. 두근두근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바꿔치기 됐는데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역시 백이 좀 만족스러운 결과인가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만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이쪽을 여기 또 받으면 안 됩니다. 손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는 것은 이걸 쳐서 그만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따내면은 그때 이걸 잇는 것입니다. 따내면은 다시 막아요. 이거 끊어서 이 패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또 거기까지 굴복을 시키려고 패감이 어디 있나 이것을 따내게 되면은
어떤 펜스 같다는 것이죠? 하변 쪽에 이선으로 나릴장 들어가는 게 선수는 안 될까요? 여기 네. 좀 아까 여기부터 하려고 싶어서 그러죠. 여기부터. 아. 근데 지금 이거는 안 받을 테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을 두는 거. 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때 다음에 어떻게 두죠? 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늘기는 싫어요. 기분이 이렇게, 안 나요. 네, 이렇게 늘기는 싫어요. 왜냐면 찌르고 여기가 자충이 돼 가지고 아. 모양은 이게 이렇게 돼야지 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혼배겠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단수 치는 건 또 워낙 또 악수라서. 네, 단수는 못 칠 것 같아요. 네. 단수는 못 칠 것 같고. 진짜로 이 선으로 둬야 되나 봅니다. 이 선 둘 때 이것밖에 없나 봅니다. 이거는 그냥 두텁게 연결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네. 이 정도로도 보기 좀 괜찮은 형세일까요? 지금 안지영 선수는 마치 뭐 계산서가 나왔다는 듯이 좀 두고 있습니다. 지금요. 중앙 쪽의 백이 상당히 두터워지긴 했습니다. 네. 이럴 때 이거하고 이거 교환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일정 마거가 따는 거다 선수가 되고 하는데. 여러모로 득이 되는 교환이네요. 네, 이거는 지금 안지영 선수 나중에 제가 칼이 좀 무뎌진 것 같아요. 흙도 중앙 쪽으로 젖혀서 그러면 전단을 풀어보고요. 또 있겠죠, 이제요. 이을 겁니다. 여기를 잊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으라니까 여기 이으면 안 돼요. 여기 이으면 이거 먹어가지고 뭐 다 살아있으니까요. 이건 안 되고. 여기를 이으면은 끊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은 이걸 두고 잇는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씌우는 수가 혹시 없을까요? 이렇게 씌우는 수가? 그거 되면 바둑 여기서 끝인데요. 끝이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수는 끊어서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수부적입니다. 이거는 흙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고 나올 때 젖혀버리면은 거대한 그물이 완성됩니까? 네, 이거 되는 것 같은데요. 되게 천라지망인데요. 네. 그럼 흙이 단수치고 있는 것은 물이니까 다른 수를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호구를 치는 모습은 역시 이렇게 붙일 때 젖혀야 되는데 나오고 올 때 끊어버리면요. 아. 네. 이건 형태가 흙이 안 좋네요. 네, 이것도 안 되겠죠. 여긴 뭐 이쪽은 다 백의 군사밖에 없어요. 네, 움직이는 건 조조군사라고 다 뭐 거기까지는 있겠죠. 다음에는 흙이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흙이 일로 호구 치겠네요. 이쪽으로 호구 치겠네요. 이거를 잇고 나서 있는 것은 정말 까딱하다간 큰일 나겠네요. 네, 지금 이거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두텁다고 이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안지영 선수도 지금 단순데 받지 않고 그냥 한 점을 버리네요. 살기만 하면 좋다 이런 뜻인가요? 네. 지금 저런 것이 더 현명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한 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하네요. 네. 참 정말 이건 눈물 나네요. 이건 눈물 나네요. 그렇죠? 원래는 따내는 것이 되게 기분 좋은 교환이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지금 이거 돼 있으면 이거 땅 따내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지금? 자, 그래도 전체적인 형세를 보면 원래는 우변 쪽이 흙집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백이 다 흙집을 없앤 상황이고요.
반면 흙이 얻은 게 크지 않아서 형제는 되게 좋다 이렇게 AI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중앙에서의 접전이 어느 정도 약간의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형사를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리는 어떤가요? 뭐 일단 좋은 자리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창호 부단처럼 계산서가 끝났다고 하면 여기 둘지도 모릅니다. 여기를 둬가지고 확실하게. 네. 삼중원인데요. 네. 혹시 끊어질까 봐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끼우는 수를 갖다가 좀 방비한 것이죠. 끼우면은 뒤로 치고 놓을 때 있겠다는 것입니다. 끊으면은 이쪽으로 둬가지고 이제 그만이니까. 항상 이렇게 본선 첫 판이 이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항상 이렇게 팀 게임은요 첫 판을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첫 판을 이기면 그다음부터 부담이 없어져요. 근데 팀 게임에서 지면은 꼭 뭐 우승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첫 판을 이기면은 아 내 몫은 그래도 한 50%는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첫 판을 지는 순간에 빵프로거든요. 지금 내 몫이 빵프로예요. 팀원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팀 게임을 하게 되면은 형세가 불리해도 계속 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저 사람 저렇게 불리한데 뭐 빨리 던지지 그러는데 네. 팀에 미안해가지고 아, 못 던질 미안해서. 때. 네. 그래서 좀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 때도 있어요. 물론 저는 매너 없이 끝까지는 뭐 없는 20, 30주 저도 끝까지 두는 사람도 있는데 네. 네. 그런 거 빼고는 네. 따내는 것이 아니라 껴붙였네요. 네. 지금 이거 따내는 건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 이거 다 살아있는데 바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생물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쪽에 살아있는 돌은 끊지를 말아라 하는 아. 얘기가 있는데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양쪽에 살아있는 돌을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살아있죠? 이 돌도 지금 중앙으로 가면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주영 구단처럼 좀 이쪽으로 둬가지고 막으면은 단투를 쳐서 놓을 때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가 뭔가 좀 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여기가 뭐 몇 집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생기는데 이거 따내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바둑 격언에 양생물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쪽에 살아있는 돌은 끊지를 말아라. 끊을 단자거든요. 네. 안주영 구단이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원래는 저런 곳이 안주영 구단의 전공 분야예요. 사실상은요. 후반부의 마무리 네. 능력이 좀 뛰어난 기사죠. 기세는 이쪽으로 밀고 나와야 되는데 밀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를 이었다가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웃이죠. 여기가 다 죽으니까. 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이었는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백이 막으면 끊겠다란 뜻일까요? 네. 지금 막으면은 끊겠다는 얘기고 단두 치면은 나오겠다는 것이고 나오면은 이쪽을 두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가만히 이으면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이것은 이제 흑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의 얘기는 어디 있는지 봐야죠. 항상 한 사람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죠. 네, 지금 안조영보다는 네 그 얘기는 당신의 얘기고 내 얘기는 이것을 잡자는 겁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점을 잡기 위해서 끊었네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은 이어서 안 되죠. 나왔다가는 쭉 치고 나오면 그만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고 지금 이쪽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쪽으로 잡혔다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오고 지금 이쪽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모양은요. 막아야 돼요. 이쪽으로 두면은 그냥 이렇게 잡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쳐놔야 됩니다. 네, 막아야 돼요. 네. 선수가 마지막 9초까지 알뜰하게 쓰고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 볼까요? 노무는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두는데 흙도 여기를 이으면 이 석점이 도망가기는 힘들겠네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백은 이제 여기를 둬야겠어요. 여기를 둬야겠어요. 아, 거기가 참 맛이 나빠요. 네. 흙이 빠지기가 사실상 힘든 형태죠? 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수밖에 없어요. 놓고 올 때 이렇게 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해놔야지만 훗날 여기 막는 곳이 엄청 큽니다. 손을 빼면은 이걸 쳐놓고 딸 때 이걸 젖히는 곳이 아프죠. 아, 흙이 바로 막을 네, 수가 없네요. 이걸 박았다가 단수 쳐서 잊지 못하죠. 네. 이거 나오면 이것도 또 선수예요. 또 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네, 놓고 네. 떠내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막는 네. 수가 크겠네요. 네,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백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드디어 네, 왕년의 전공 분야로 나왔습니다. 잊고 잡고 이때 여기를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쪽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네. 좌변의 모양이 딱 끝나는 동시에 제가 형사를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곳이 하변 쪽에 네. 흙이 한 점 있는 자리와 일단 그 저기만 네. 정리된 것만 볼까요? 네. 네, 다섯, 아홉, 열아홉 집, 스물여섯 집, 서른 두 집. 48집, 48인데 이쪽은 지금 좌변을 집을 안 쉬고 48집 났습니다. 흙집이요. 아, 49집 났습니다. 49집이요. 100집은 네, 뭐 지금 AI가 얘기하는 정도로 이겨있진 않네요. 어느 정도로 백이 유리한가요? 지금 요지 플러스 덤하고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6집 아닙니까? 덤이 6집 반 아니에요? 네. 그럼 12집 반 정도니까 12집 반만큼 돼야 되는데 이게 12집 반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10집이라고 하면 2집 반 정도 유리한 네. 거고 11집이라면 1집 반 정도 유리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흙이 반면으로는 지금 서너 집은 이긴 것 같아요. 흙이 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덤을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겠네요. 네. 지금 반면으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재개가로는 좀 서너 집 정도 유리한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AI 얘기는 뭐 지금 이 정도면은 반면으로 이겨도 한두 집밖에 못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바둑판에 아직 중앙 쪽이 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은 제대로 계산 형태를 보게 되는데 AI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리하면 약간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AI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죠. 감정이 없으니까요. 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근데 AI는 코로나 안 무서워해요. 네. 네. 여기 들여다보면서 중앙 쪽을 끊겠다는 뜻일까요? 끊는 것은 뭐 끊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끊는 것은 제가 끊으려고 하면은 차이가 더 납니다 지금요. 아 오히려 그렇습니까? 네. 지금 끊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아닙니다.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것은 밀고 나올 때 이런 식이나 이런 식만 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이건 차이가 더 나요 지금요. 이거는 정말 반면으로도 잘 안 질지도 몰라요. 네. 네. 지금 이 교환은 뜻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 교환은 제가 볼 때 맛은 상대방 보고 내가 이거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빠 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김미대 네. 선수하고 안중 선수하고 있으면은 두 사람 사이가 사범님입니까? 오빠입니까? 사범님이죠. 사범님이? 네. 아,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잖아요? 네. 아, 그럼 사범님이겠네요. 안주영 선수가 원체 젊어 보여가지고 네. 예전에는 제가 안주영 선수 그 나이 또래들하고도 잘 많이 참 어울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울릴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요즘에는 이 친구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 부산의 부경교류전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부산하고 네 경산하고 네. 경산이 서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하고 부산하고 서울하고 이 친목 모임이 있었어요. 프로기사들끼리. 그래서 그 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 목진서 구단이 이제 서울팀을 해가지고 같이 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쪽에서는 목진서 구단이 많이 갔었고 이제 시니어 쪽으로는 저희 또래들이 많이 갔죠. 저나 선웅욱이나 김수장이나 이런 쪽이 많이 갔었죠. 그래서 부경교류전을 할 때 같이 많이 어울렸기 때문에 서로가 스스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동안 안 어울리니까 이제 또 스스럼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진서가 조용하게 됐는데 요즘은 함부로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즘에는 그냥 목사범, 뭐 안사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저도 부경교류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선후배 기사들과 어울리니까 참 즐겁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산의 흥건설이라고 있는데 건설회사가 제법 커요. 근데 그 건설회사 그 회장께서 이철승 회장이라고 나이가 저희 또래예요. 그래서 젊을 때 저희들하고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방에 젊을 때는 많이 놀러 갔었는데 놀러 가니까 집에 좀 뭐가 흠이 좀 보인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초청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초청으로 해서 오게 돼가지고 저희한테 이제는 어느 정도의 뭐 약간의 거마비를 주거나 아니면 시합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은 시합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2박 3일로 이제 놀다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흥건설 그분이 원래는 그 털법대 나와가지고 그쪽을 이제 공부해볼까 했는데 아버님의 이제는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그 회사를 엄청 크게 일으켰죠. 아, 그렇군요. 네.
뭐. 저도 부산은 자주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바둑도 잘 두시고 뭐든지 뭐 골프도 잘 치고 뭐든지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흙이 중앙 쪽 끊을 수는 있지만 백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김미리 선수가 본선에서 김동엽 선수와 김종 선수에게 모두 100번으로 승리를 거두고 오늘 대국을 치르고 있는데 100번이 좀 더 편했던 걸까요? 지금, 오늘 대국은 네, 지금 네. 이쪽으로도 뭐 확실하게 연결은 됐는데요. 그러면 이쪽을 두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두게 되면은 놓고 여기를 두면은 이걸 붙여야 되는데 이건 별로 남는 게 없겠죠? 이쪽을 둬도 여기를 둬가지고 여기 치중가는 맛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잡아야 되는데 놓고 올 때 이렇게 맞게 되면은 여기 집이 또 쏠쏠하게 났죠? 네. 네. 이것은 김미래 선수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아까 개가를 할 때 형태 판단을 해드릴 때 지금 이 집 플러스 덤 정도가 여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의 집하고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났어요. 그럼 이 덤을 어디서 낼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역시 이쪽을 왔는데 이것은 이걸로 그만인 것 같아요. 이걸로. 네. 뭐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걸로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두고요. 도도 이걸 두고 도도 이걸 두게 되면은 결국은 일루는 못하고 일루 밀고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쪽을 나오게 되면 이게 또 선수예요. 손을 빼게 되면은 찔릅니다. 이렇게 나올 때 여기를 툭고 넣게 되면은 이 두 점 아니면 이 두 점이 죽어요. 지금요. 네.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백쪽이 조금 유리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네. 저는 좀 더 강인한 수를 얘기했는데 안재영 선수는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으면은 이거를 두겠다는 얘기죠. 여기를 끊어 잡는 것은 나오고 이걸 끊어 잡는 것은 이거를 나올 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지킬까요? 중앙 쪽을요? 아 이걸로도 수가 안 되네요.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은 안 되거든요. 끊어가지고 그만입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단수 치고 나올 때 늘어서도 그만입니다. 늘어서 수포적이죠? 그리고 또 이 모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 나올 때 이쪽만 이어줘도 네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네 여기 또 떨어지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지켰네요. 이게 바둑을 두다 보면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하나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네. 음식이 많으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는 길에 한 가지만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네, 집에서 끓여주는 대로 먹는데 된장찌개 먹어오면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어오면 김치찌개 먹는데 네.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면 뭘 먹어야 될지 모르죠. 그렇군요. 네. 김미리 선수는 서울 부광약품의 이지명으로 이번 여자바둑리그에서 7승 7패를 거두었습니다. 네,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이번이 네 번째 지족션배 본선 진출인데요. 14기에서 처음으로 승수를 올렸고 네. 또 팀 우승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네.
이번에는 승려팀이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감을 남겼는데요. 네. 지금 안주영 선수가 한숨을 쉰 것 같은데 바둑이 분리해서 쉬는 건 아니겠죠? 다른 선수가 그랬으면은 지금 쇼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할 텐데 안주영 선수는 그 쇼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믿겠습니다. 네. 네. 뭔가 쉽지 않다. 네. 한 판 이긴 게 쉽지가 않다, 힘들다 이런 네. 의미의 한숨이었을까요? 예전에 저희 선배 어떤 분하고 봐서 두 분요. 망했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내가 좋은가 보다 하고도 나중에 복귀할 때 보면은 바티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주냐 그래서 그런 소리 하면 오빠 네가 망했지 내가 망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망하긴 망했네요. 망하긴 망했는데 내가 망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중앙 쪽이 이제 끊어진 약점이 신경 쓰이니까 백도 네. 좀 보강을 할까요? 어디가 큰지 애매하네요. 아니면 하변 축에 한 점 떠내는 것도 커 보이고요. 네, 이것도 크죠. 네, 이거 큽니다. 이거 트는 거, 트는 거. 왜냐면 홀 빼면 나중에 이렇게 두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네. 큽니다. 근데 지금 안주영 선수는 여기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이쪽에 미련이 아직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아, 좀 뭔가 좀 더 네, 손을 빼면은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있다, 이런 얘기군요. 이 패는 무조건 이기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주 기분 나쁘죠?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두 치면은 여기를 다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를 두고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를 두고. 네. 여기 중앙 쪽에 백이 연결을 끊겠다 하고 한 칸을 띕니다. 네. 백도 전체가 위험한 일은 없겠죠. 지금 백이 전체가 위험한 일은 없는데요. 어물어물하다가 큰일 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여기나 여기에서 두는 게 다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요. 이게 또 손수가 돼가지고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두든지 여기를 두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이 뭔가 돌이 와 있어야지만 일단은 이쪽은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여차하면 내가 이걸 잡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김미래 선수는 여차하면은 여기 어떻게 뭔가 좀 끊는 걸 좀 노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네. 네, 그렇죠. 네, 저기가 뭔가 노리는 거예요 지금요. 두면은 한 집이 안 나는 형태거든요. 네. 제가 궁금했던 자리인데요. 지금 거기가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잘 잡히진 않겠지만 백도 좀 고생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항상 이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 한 집밖에 안 났어요 지금요. 아 그걸로 한 집을 죽나요? 끊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면은 여기 아래쪽 따내는 걸 먼저 선수 교환해 둘까요? 여기를요. 여기를. 네.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 이어서 곤란하다고 하면 이걸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뭐 우리는 뜯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있게 되면은
지금 뭐 얘기 한 대로 두고 있네요 지금요. 네. 무조건 여기는 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백이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근데 이음은 지금 이거 따내는 걸 너무 쉽게 빨리 따내는 거 아니에요? 이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놓고 지금 어쩌면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나와서 놓고 이렇게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놓으면은 이렇게 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점을 죽여가지고. 아, 좀 아깝긴 한데요.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것은 펠은 굴복한다 하더라도 네, 굴복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걸까요? 이렇게 됐을 때 네. 여기가 어떤 모양이 이루어지느냐 아 중앙 쪽에 끼우는 수가 백이 성립할까요? 펠을 이제 만약에 굴복한다고 보면 아 중앙 쪽에 끼우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끼워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두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면은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요. 네. 나오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네 지금 여기 집 나눌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 백도 또 지금 이걸 두게 되면 아 네 이걸로 아 저는 여기를 찍는 네. 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어려워요 지금요. 방금 백이 둔 자리 그 자리가 좀 궁금했었는데요. 네. 끼웠을 때 흙이 반대편으로 와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쪽으로? 네. 아니 이쪽으로 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치는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네. 중앙 쪽에 뭔가 백도 활용할 곳이 많아서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렵습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두 기사 모두 40초 이렇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수를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장면이 되니까 이 40대의 기사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기에 만약에 50대 기사, 50대, 60대 기사가 있었으면은 여기서 착각이 막 난발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리 바둑을 잘 둬놔도 네, 착각이 난발하면 소용이 없죠. 또 끝까지 그 패를 버텨야겠고요. 네, 그건 이어야겠죠. 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네요. 팔았네요. 지금 여기를 이으면요. 네.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이거 나가서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서 끊으면 단도 치고 막아서 끊어서 죽으니까 이걸 네. 둘 수밖에 없는데 이때 지금 여기가 선수네요. 여기가. 네. 아 여기가 선수하면 또 여기 선수하면은 흙이 이렇게 둔 수가 또 있네요. 또. 네 저는 이걸 해가지고 이걸 끊는 걸 하려고 했는데 네. 이 패를 백이 굴복만 시킬 수 있다면 중앙 쪽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중앙 이 도론 살았느냐 하고 또 주장할 수 있어요. 네. 이 도론 살았느냐.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곳이 못 살아가지고 바둑을 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패를 백이 굴복시킬 수 있다면 두 점을 살아가면서 네. 중앙 쪽의 흙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네.
또 이어야 되는데 백감은 백족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백은 사라는 있네요. 그냥 백은 사라는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결국 더 이상 패를 하지 못하고 해소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백의 우세가 결정적일까요? 네. 이거는 뭐 결정적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막는 수도 있고 끊어 잡아도 되고 지금 이거 둬도 됩니다. 네, 그 끊어 잡아도 되고 두 개 다 됩니다. 네. 흑이 만약에 중앙 쪽 방금 백이 둔 자리를 잊고 버텼더라면 네. 어떤 진행이 되었을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두 개 되면요. 결국은 이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걸 이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거를 두게 되면은 이걸 또 이어야 돼요. 그럼 최소한 여기만 두더라도 또 여기 이어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네. 여기 어딘가 둬야 돼요, 지금요. 어딘가를 둬야 되거든요. 중앙 쪽 흙이 네, 어딘가를 둬야 끊기니까요. 돼요. 네. 그다음에 이쪽 막아두면 이걸 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단수치게 되면 아. 이게 다 못 살아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끝까지 잡으러 가면은 이게 다 죽는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네. 네. 이건 지금 합의를 본 겁니다. 지금. 아, 안주영 선수가 위기가 찾아나 싶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걸 치고 나올 때 이걸 두고 이걸 둘 때 여기를 막아가지고 바둑은 이걸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흑이 호구 쳐서 잡으러 왔는데 백이 흔들리지 않고 잘 타개를 해내었네요. 안정우 선수 지독하네요. 뭐 이거 두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이거 두고요. 이거 두고 이거 막아가지고 이게 지금 질 겁니다. 이것이 뭐하게 크냐 그러는데 이것이 몇 자리 끝내겠냐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10집 자리입니다. 아, 크네요. 엄청 다 큽니다. 이것이. 아. 왜냐하면 손 빼면은 이렇게 젖히는 것이 선수가 돼요. 네. 막을 수가 없죠. 단두 쳐서 안 되니까. 이걸 둬야 되는데 또 이걸 두면은 손 뺐다가 이어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근데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럼 여기가 아까 5집 날 자리가 5집, 6, 7, 8, 9, 10, 11, 12집이 났거든요. 네. 5집 빼면 7집에다가 8, 9집. 약 10집 정도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되면 10집이 됩니다. 다음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백이 막는 수가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끝내기가 또 후수가 아니고 선수거든요, 지금. 안주영 선수가 2대국이 지지옥션배 데뷔전인데요. 네. 아, 오늘 사실 중간중간에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예, 불안했었죠. 네. 우변에서 불안했었는데, 우변에서 김미래 선수가 좀 욕심부려가 중앙에 끄는 것이 좀 하나 흠이었어요. 네. 그쪽 안 했으면 아까 아래 일선 단수 친수, 네, 이수가 승차게 될 뻔했습니다. 네. 아, 그 모양이. 네. 패가 아니라 흙에 잡을 수 있는 형태였군요. 네. 지금 여기 10집짜리만 넣었어요. 아. 그래도 유리하니까. 네. 네. 다시 한번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사팀은 윤창혁, 이창호, 이성재, 그리고 안주원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남아있고요. 승려팀은 최정, 우유진, 김채영 선수가 랭킹 시드, 오정호 선수가 후원사 시드, 그리고 이민진, 박지은, 김혜민, 조승환 선수가 예선 통과를 했습니다.
8명의 선수가 이제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박지현 선수가 4연승을 거두면서 승려팀이 먼저 기선 제압을 했고요. 그 뒤에도 신사팀에서 승수가 많지가 않아서 현재 8대3으로 승려팀이 많이 앞선 상황입니다. 안조영 구단은 현재 랭킹 76위입니다. 전체 기전에서 우승 한 번과 준우승 네 번을 한 적이 있고요. 세계대회 본선은 삼성화재배, LG배, 후지츠배, BC카드배, 백령배 등 여러 번 세계대회 무대에도 활약한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랭킹 시드를 받아서 본선에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종진 선수가 5연승을 거두면서 출전하지 않고 팀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번 기회는 신사팀이 위기이기 때문에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는데요. 지금 만약 계약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네, 지금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흑이 지금 이긴 것만은 확실하지만, 아니 백이 이긴 것만은 확실하지만 지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드리면은 지금 따낸 돈은 어떻게 됐죠? 단행도는 100이 하나 많습니다. 백이 하나 많아요. 네,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물둘, 스물여덟. 돼서 쉬운 다섯 집 정도가 났는데 여기까지 쉬운 여섯 집 났네요. 쉬운 여섯 집. 네, 열둘, 백집은 56집 정도. 하나, 스물여덟, 서른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쉬운 집 하나가 돈까지 쉬운 하나 그러면 쉬운 여섯하고 쉬운 한한집반 정도? 큰 차이는 아니네요. 네, 지금 한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덟, 그래도 끝내기를 스물다섯, 스물여섯, 진행하면서 백쪽이 스물셋, 좀더 조금씩 조금씩 스물다섯, 스물여섯, 불어날 곳이 있기 스물아홉, 때문에 역전을 하기에는 쉬운 좀 일곱, 힘들겠네요. 쉬운 일곱 집인데 열넷. 서른, 마흔, 마흔아홉, 서른, 서른둘, 서른셋, 덤을 매기는 확실히 좀 힘든 아, 거죠? 덤은 백이 이긴 건 확실합니다. 백이 이긴 건 확실한데 백이 지금 저렇게 엄청난 차이로 이겼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이 네. 보이는데. AI는 지금 만약에 100이 두집 반만 이겼더라도 이 정도의 그래프 나타내죠. 네, 이 정도 그래프로 두집반 이겼다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아까 한집반 정도 이겼다는 것은 당하고 당할 거다 당하고 나서 항상 계산을 할 때는 이 승자 쪽을 조금 더 쳐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이 프로들끼리 하는 시합이니까 네. 한 집반만 해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 그 모양은 여기 따는 게 선수입니다. 여기 따는 것이.
추후에 손을 빼면은 요걸 먹여 쳐놓고 딸 때 요기를 쳐놓고 놀 때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아, 놓고 따내야 놓고 되네요. 놓고 따내야 됩니다. 하나, 두 개를 놓고 따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기 끝내기에서 야금야금 이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는 유리한 쪽이 이걸 젖히면은 이걸 막아내는지 후퇴하는 이런 것도 어려워요. 네. 붙고 승부패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는 감안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되게 예쁜만. 그래서 그냥 내가 볼 때는 뭐 한 석집 반은 이긴 것 같은데 그러는데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겼다 졌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어도 물러서 가지고 한 집 반을 이기느냐 아니면 버텨 가지고 넉 집 반 이기려고 그러다가 역전당하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최대한 물러서면 한 집 반 정도.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는 물러서면 한 집 반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는 백이 좀 두터움으로써 두 집 반 정도 그 정도면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석 집 반, 넉 집 반 이기려고 그러다가 역전당하는 경우가 이제 프로 생활 해보면은 그러다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컴퓨터 지은 적이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상에서 가장 큰 자리가 아니라 깨끗하고 맛 좋은 자리 그런 그렇죠. 자리를 하다 보면 차이가 약간 줄어들 수도 있는 예. 거죠. 거기는 그렇게 끝내게 하는 게 딜인가요? 아, 거기가 있네요. 그러면은 전 지금 이거를 이렇게 둬가지고 이게 이 수가 좋은 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도 나중에 또 가입질을 또 해야 됩니다. 반대치고 오기 때문에. 다집이 아니군요. 네. 이게 올바른 끝내기네요. 네, 그 붙이는 수로서 두 집 반 이상은 이겼습니다. 네, 역시 네. 반집의 제왕입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기회가 없었나? 이거 다 하는 거 이게 참 맛있었는데 다음에 안 두면 또 이렇게 두는 것이 아주 이뻤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게 빠져도 이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아가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도 선수고 여기가 엄청나게 커요. 다 하면 좋은데 그게 나중에 여기 또 붙이면 네, 또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여기요. 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양쪽 다른 곳이 컸습니다. 네. 흙이 방금 좌상기 쪽이었는데 컸죠. 그 수는 컸습니다. 백이 먹여치면 먹여치고 단두치고 이거 이었으면 네. 가입수가 두 개 가야 되는데 하나만 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네.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지금 백이 둔 자리 부근을 흙이 받아야 되나요? 안 받으면은 이렇게 들어갈 때 우수가 없어요. 아. 막았다가는 이걸로 아웃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둬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잡으면은 이걸 또 이어가지고 미치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서 다 두고 나서 이걸 또 갖다 붙여버리면은 여기 또 넣고 이거 따놓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두 집반을 이겼니, 한 집반을 이겼니, 세 집반을 이겼니 이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긴 거는 확실하다는 걸 하기로 하겠습니다. 안조영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결승 무대에서 많은 도전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정말 전성기 이창호 구단은 대단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창호 구단은 어마어마했어요. 네. 오죽했으면은 이 오창호 구단 전설의 기성이죠. 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이창호 구단을 갔다가 보고 싶어서 온 것다. 아,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정말요? 네, 얼마나 좋았습니까? 뭐 그 두 천재의 만남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네. 네. 우리나라에 왔을 때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에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기사가 바로 이창호 구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한국 선수 중에서 아니 한국인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사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전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는 거기서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이긴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다 해가지고 창화호 구단을 또 다 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창화호 구단이 나중에 그 자기 SNS에다가 쓸 때 네. 한국의 대통령이 바둑을 모르는 것 같다. 이창호를 모르다니.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왜냐하면은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날 저거 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창호 구단에게 또래와 후배 기사로는 최명훈 구단과 또 안조영 목진석 구단 이런 기사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막아도 됩니다. 여기가 옥집이면 큰일 나는데 이쪽이 옥집이면 큰일 나는데 지금은 막아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치중 가도 이렇게 두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두도 그만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옥집이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죠. 김미리 선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아 지금 패하고 있는 중이었군요. 어. 중앙 쪽에 예. 대기 단수를 치면서 패를 예. 걸테면 걸어봐라 했는데 예. 저희가 2차 구단 얘기하다가 패하는지 못 봤습니다. 네. 승부가 긴박했으면 바둑 얘기를 계속 아니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을 텐데 승부에 대한 얘기를 지금은 긴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잠시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산기 쪽은 흙이 치중 가면 백이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자산기요? 네, 급소자리를 여기를 가면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아, 딴 수는 안 되는데. 그렇게 두는 네. 수가 있군요. 네. 여기를 두면은 이어서 그만이고 네. 여기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그만이죠. 네. 치중 갔을 때 그러니까 백이 꼬리면 큰일 나죠? 여기 치중 가서 안 되고 여기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 정도 끝내기죠. 여기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게 치중 갔을 때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두는 거는 큰일 납니다. 젖혀가지고. 네. 네. 아 치중 갔을 때 일선 입구자가 멋들어진 수네요. 네. 아마 김미리 선수 제가 볼 때는 뭐 한 10수 이내에 지금 돌을 거둘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이제는 뭐 반면으로도 네. 이건 저쪽 좌상기 막는 게 제일 큽니다. 일선을 밀고 들어온 수도 있지만 한 칸 뜬 수도 있네요. 네. 밀고 들어가는 건 작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은 막아서 이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은 막지 못하니까 이렇게 둘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더 낫죠. 둘레면은. 마지막으로 착점된 곳에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니까 네. 저희가 광고 다녀와도 어디 뒀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네요. 아 근데 광고 다녀오면은
한 대여섯 술 두기 때문에 저희가 찍어줘야 되죠. 네. 이라이라 가지고 한 수만 더 쓸 때요. 예, 한 수만 더 쓸 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초읽기에 몰렸을 경우는 보통 대여섯이니까 저희가 찍어줘야죠. 그것마저 안 찍어주려고 게을름 피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새로운 이제 기능이 네.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 그렇게 기쁜 듯이 있었는데 네. 너무 자연스러웠죠? 네,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방금 그 자리는 이제 끊으면서 흡집이 네. 줄어든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두면서 상대는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흙은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둬도 나중에 여기가 옥집이죠. 그 자리가 또 옥집이 되네요. 또 혹시 또 이렇게 맞게 되는 날이면 나중에 이것마저 옥집이 될 수도 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역시 백이 끝내기를 여기저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정교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안재영 선수 역시 왕년에 반집의 승부사라는 반집의 저항이라는 말이 실감나듯이 마지막에 가서 끝내 미세한 승부에 가니까 네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네. 지난 13기에서 안주영 구단의 친구인 한종진 구단이 네. 우연승 거뒀는데요. 네. 그때 보면서 안주영 구단이 기쁘기도 하지만 내심 나도 나갔으면 우연승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 있어요. 네. 랭킹이 높아서 늦게 나왔지만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안주영 구단을 지금 여태까지 미화시켰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주영 구단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오늘은 미화되는 걸로 끝내기로 하죠. 네. 네. 네, 맛 좋은 자리 백이 지킵니다. 네, 뭐 지금 전혀 네. 지금 찔러야 피 한 방울 안 나게 찔리고 두고 있습니다. 특히 두 선수가 모두 초읽기를 끝까지 사용하면서 네. 40초 초읽기인데 39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수 한 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수는요. 이렇게 막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막으면은 이거 오고 나서 올 때 이거 저 치고 나올 때 이거 두고 놀 때 이거 두면은 나중에 이것까지 혹시 이렇게 되는 날이 생길까 봐 아. 네 지금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개가가 안 됐을 리가 없거든요. 네. 마지막 결정되지 않은 자리는 우상기 쪽에 흙이 젖혀서 패하는 지금 이 수는 실수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건 둘려면 이렇게 두던가 아.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두던가 아니면 이건 나중에요. 네. 이제는 끝내기로 이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 되는 날이면요. 네. 여기 집 낼 때 다 두셨다가는 쪽 빠져가지고 다 죽습니다. 오 양자충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입니다. 네. 지금 끝내기가 네 김미래 선수가 정교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점점 뭔가 네. 막 김미래 선수는 사실 할 도리 다 했어요. 지금은 박지현 선수가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한번 확인 사살을 또 하고 왔거든요. 네. 네. 안조영 구단이 워낙 강자니까요. 네. 저거는 입구자를 둬야 됩니다. 막는 것보다 입구자를 두는 게 더 득인 거죠? 네, 이렇게 막는 것이 좋은 것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나면요. 나중에 여기를 붙인다 하더라도 단두침을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두고 나면은 밀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면은 여기 반집이 틀리죠. 아 그러네요. 네. 둘 거면 입구자가 낫겠네요. 네. 김미리 선수가 지난 김동엽 선수와
김종 선수와의 대국에서 아주 차분하게 잘 이끌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아, 오늘 대국도 잘 두었는데 백이 우변축에 젖혔을 때 끊은 수가 두고두고 좀 아쉬움이 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 젖혔을 때 끊은 수가 아마 이 흑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다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우변 쪽에서 백이 타개를 하는 모습이었죠. 네. 지금 김미래 선수가 이걸 건너가지 않고 이걸 이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나중에 두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를 단두 치고 아하. 단두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있게 되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다 되는 걸 보고요. 그럼 이걸 젖힐 때 막으면은 이렇게 이어가지고 아, 젖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둬야 되는데 단두 쳐야 되는데 아, 단두 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양야충을 못 들어가죠. 어, 이게 그러네요. 또 네, 그래서 둔 것입니다. 아,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근데 승부하고는 다 관계가 없습니다. 다 뒀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제 끝내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금 여기 뒀다고 해서 끝내겠다는 큰일 납니다. 또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계산을 네. 해야 됩니다. 네. 자취운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네, 거의 크죠. 거의가 한 집 반짜리입니다. 그냥 반집이 아닙니다. 따내고 이으면은 여기 또 따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 큽니다. 네. 안조용 구단은 바둑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친구인 동갑내기 기사들은 제자도 양성하고 또 바둑리그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바둑 공부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길을 걷고 있다는 걸까요? 네, 외길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안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기사로서는 참 모범생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술 담배 안 하죠? 건실하죠. 오늘 대국 참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지면은 신사팀이 정말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안재영 선수가 오랜만에 이제는 이 실전을 하게 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도로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어차피 그 관계없이 이겼어요. 네, 바둑은. 지난 13기에서는 최명은 선수가 투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일찌감치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대회는 그래도 승려팀이 아직까지는 많이 유리합니다. 네, 많이 유리하죠, 지금도요. 네. 지금 뭐 목준석 구단 얘기를 빌면은 안정희가 3연승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선수들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선수가 나온다니까. 예. 하여튼 신사팀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4명이 어벤져스가 돼가지고
이 신사팀을 구해야 됩니다. 김미리 선수는 여자 바둑리그 이지명인데 아직 승려팀은 일지명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오늘 봐도 상당히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국이 시작한 지 3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두기사가 원래 장고파로 알려진 만큼 정말 초기를 알뜰살뜰하게 사용하면서 이제 중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민희 선수는 2008년에 입단한 후에 2009년도에 정말 성적이 좋았습니다. 한국바둑리그에 자격으로 예선 통과를 했었고요. 또 삼성화재배 본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한국 대표로 국제 여자기전에 출전하기도 했던 김민희 선수인데요. 네, 안주영 선수 왜 이렇게 반지짜리 끝까지 패를 하는지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혹시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지금 개선할 때가 아닌데요. 네. 네. 끝까지 패를 이기네요. 패감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네, 물론 그렇지만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공배만 메우면 종국이 되겠습니다. 네, 저기 네 글자 하나 있죠. 임상으로는 대기 한 집 정도 반반으로는 이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팔을 많이 했죠. 아, 바둑판에 집이 몇 집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9집과 8집. 네. 백이 네. 반면으로 한 집을 이겼습니다. 네. 백이 7집 반 승리를 거둡니다. 아, 역시 젖혔을 때 그냥 받아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네요. 김미 선수 하지만 본인의 몫을 톡톡 깨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사팀의 안주영 선수 귀중한 승리를 거둡니다. 어깨가 무거웠을 텐데요. 오늘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오늘 바둑 장시간 이어지면서 결국 신사팀의 안주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바둑을 이기긴 이겼는데 이 안주영 선수도 나중에 약간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지금 김미리 선수한테도 이렇게 어렵게 저거 하면은 앞으로 이 머나먼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안주영 선수는 지금 신사팀의 네, 강력한 멤버인데 네, 다음 번에는 네,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좀 더 시원시원하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는 지금 승려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오늘 바둑은 사실 김민재 선수 잘 뒀어요.
근데 우변에서 저희가 아까 본 바와 같이 끊으면서 너무 김민재 선수가 오버페이스 하면서 나중에 바둑을 좀 그렇지가 말았는데 네. 뭐 우하기에서의 그 일선에 단두 쳐서 패하는 모습 같은 거 이런 거는 김민재 선수가 역시 살아있다는 응? 바둑이 살아있다는 그것을 보여준 바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비록 아쉽지만 아직도 승려팀이 많이 유리합니다. 안재영 구단이 힘을 좀 내줘야 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승리를 거둔 안재영 구단, 아 인터뷰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물어볼 게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시간 동안 대국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국 내용 전반적으로 어땠을까요? 조금 잘 풀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좌변에서 수 내는 우변에서 수 내는 과정에서 조금 너무 생각보다 뭐 중간에 악수를 한 번 더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어려웠던 바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언제쯤 본인의 승리를 확신하셨나요? 마지막에 이제 중앙에서 흙에 잡으러 오다가 네, 실패를 했는데 네 그게 그래서 두 점 잡아가지고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안정 선수 저기 김민재 선수가 일선에 단두 쳐서 그 귀에서 그 패한 수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 단두 쳐가지고 단두 쳤을 때 안정 선수가 이으면은 저치구에서 죽는 모습 있지 않나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바둑판을 보면 네. 지금 우하귀 쪽에 아니 그쪽 말고 그 아래쪽. 그러니까 안정 선수가 보면 좌상귀 쪽이죠. 네. 그 일선에 단두 쳐서 패한데요. 네. 아 그 일선에 단두 쳐서 생각하셨나요 그거? 예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네. 혹시 죽더라도 이렇게 상변에서 활용하면은 네. 그때는 예 그렇게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거기 그 일선 단두 친데 그 우쪽에 그 변 쪽에 네. 그 끊어가면서 바둑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예? 예. 그거 안 하고 왔으면 안재용 선수 조금 좀 기분 나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그때 제가 안 나쁜 줄 알고 있었는데 김민재 사범도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뒤로 가면 괜찮다고 얘기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안재용 선수는 지금 신사팀에서는 지금 희망입니다. 지금 나이도 제일 어리고 안재용 선수가 좀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계속 좀 물어보시죠. 아, 네, 제가 사실 이 대국을 통해서 여쭤볼 게 많았는데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신사팀이 지금 대위기인데요. 어떤가요? 네. 오늘 대국을 치르기 전에 긴장이 많이 됐던가요? 아니면은 내가 좀 잘해보겠다 이런 의욕이 생기던가요? 예, 네, 좀 저는 지지욱 선배가 좀 축제 같은 기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좀 워낙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가지고 좀 부담이 되긴 됐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도 첫 코를 뚫었으니까 뿌려 기다리는데 어떤가요? 이번에 지지욱 선배 첫 본선 대국이었습니다. 긴장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다음 대국은 어떨까요? 예, 뭐 지금 한 판 이겼지만 많이 불리한 상황이니까 만족하지 말고 더 힘을 내야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목표를 세우셨다면 몇 승까지 세우셨나요? 글쎄요. 뭐 일단 뭐 분위기는 반전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 세 판은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안재영 구단 반상의 대조영 또 반집의 재앙 이런 별명이 유명한데요. 본인은 솔직하게 마음이 든다 아니면 좀 부담스럽다 어떤 쪽인가요? 저는 반집의 재앙이 좋은데 네 근데 계산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서 지금은 좀 많이 약간 들을 때마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오늘 끝내기 실력 보니까 녹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끝내기에서도 또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대국도 기대 많이 할게요.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아 내심 반집의 지영이라는 별명이 마음에 들어 했군요. 네,
뭐 먹진석 구단이 얘기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먹진석 구단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젊을 때는 반집에 저 반집에 승부사 뭐 이런 얘기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계단이 걔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안지원 선수가 첫 승을 거뒀습니다. 다음 대국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다음 선수는 오정화 선수가 출전합니다. 아 누가? 오정화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오정화 선수가 출전하는군요. 네. 네, 이 대국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지적 선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집니다. 하나의 축제 같은 이 대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